여기는 신림 팔동 조원동이고 구로 신대방역보다는 구로디지털역에 더 가깝습니다.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800m, 700m, 800m 정도 위치해 있고요. 가격은 500에 45만원입니다. 1000에 40까지도 얘기해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내부 상태 아주 깔끔하고 지금 나온 층은 5층이에요. 5층이고 채광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엘리베이터 있고요. 신발장 따로 있고 집 내부는 뭐 요즘 분들이 화이트 톤을 좋아해서 그렇지 여기 연두색, 주황색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천에 40치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위치도 10분 안 걸리고 내부 넓이도 이게 지금 영상으로 찍어서 넓이가 제대로 뭐 다른 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천에 40주고 방은 깔끔하고 괜찮습니다. 이제 여기는 이제 관리비가 12만원인데 인터넷 수도 유선 뭐 인터넷 뭐 전기 가스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겨울에 난방을 많이 쓰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트신 분들에게는 나쁘진 않고 내가 거의 집에 없다 뭐 전기도 잘 안 쓰고 난방도 거의 잘 안 쓴다면 관리비가 조금 아까울 수도 있고요. 근데 관리비 빼고 가격하고 위치만 보면 깔끔합니다. 깔끔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위치가 신대방역 말고 구로디지털역 근처라서 구로디지털 쪽으로 상관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.